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오늘 벌써 태백 산맥이 45회째입니다. 긴 여정의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고 하죠.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가족만큼이나 소중하답니다. 저는 좀 무섭탐도 많이 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성격인데 거기다 깊은 잠을 잘 못 이룬답니다. 그래서 잠이 깰 때마다 제 채널의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 새벽 시간에도 몇백 명이 항상 제 채널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 친구들도 이 시간에 잠이 깼구나. 그리고 나만큼 외롭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태백산맥 45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소리는 사납고 거칠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람소리가 아닌 소리가 있었다. 들들들 드글드글. 그건 쇠가 막갈리며 굴러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한참이 지나면서부터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저 탱크들이 이 논산을 저리 지나가 버리면 대전은 벌써 내준 것이고 여기도 내주겠다는 뜻 아니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며 아저씨가 말했다. 석구는 이불 밑에 발을 넣은 채 아저씨 입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오며 대답했다. 대전이 넘어갔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 탱크들이 논산을 지나 후퇴를 하다니 미군들이 후퇴를 너무 다급하게 한다는 말이 맞긴 맞는 모양 아니오? 글쎄요, 무슨 자기들 계산이 있겠지요. 석구는 또 아버지에게 답답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이 없었고 말을 한다고 해야 짧으면서 그 뜻을 알아듣기 어려웠다. 여기가 또 넘어가기 전에 피난을 떠나야 되지 않겠소? 글쎄요, 천지가 겨울인데. 그만 아그들 재우는 것이 어쩔게라, 어머니가 말했다. 석구는 불만스럽게 어머니를 쏘아보았다. 무언가를 더 알고 싶은데 어머니 때문에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석구는 옛날 이야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전쟁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러자면 어른들의 말을 눈치껏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큰 누나가 귀찮아하지 않고 말상대를 해주긴 했지만 큰 누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엄하고 무서워 아무것도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식구들 모두가 아버지를 어려워했다. 그래요. 당장 결정 낼 일도 아니니까 애들 재우십시오. 아저씨가 자기네 방으로 건너갔다. 10월 중순에 북소에서 돌아오면서 그 아저씨네와 함께 살게 되었다. 어머니와 큰 누나가 이불을 깔기 시작했다. 아랫목 제일 따끈따끈한 자리는 언제나 아버지 이불이 깔렸다. 잠이 들기 전에는 괜찮은데 잠이 들기만 하면 아버지는 몸을 뒤적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다. 어떤 때는 팔을 휘저으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잡혀 들어갔다가 재판을 받고 나온 다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석구나 형제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입단속을 시킨 것도 아닌데 형제간들 사이에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군복만 입었지 군인도 아닌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마당에 뒹굴며 멀매를 맞고 피 흘리며 끌려가던 것을 형제들은 다 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몰려온 그 사람들한테 어머니와 형제간들 넷이 모두 재판소 앞 널뛰나 넓은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그때 석구는 맨발이었다. 집에서부터 신을 신지 않은 것인지 끌려오면서 벗겨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넓은 마당에는 총알 껍질들이 덕석에 고추가 널린 것처럼 쫙 갈려 있었다. 그리고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석구는 총알 껍질이 발에 밟히지 않게 하려고 아래도 내려다보지 못한 채 발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옮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맨발 바닥에 총알 껍질들이 차가운 감촉으로 섬뜩섬뜩하게 밟혔다. 그 섬뜩거림은 시체들이 흘린 검붉은 비처럼 징그럽고 무서워 석구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고 총알 껍질 없는 데를 골라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팡 쏘아버릴 것 같았던 것이다. 동그란 총구멍의 무서움은 어제 아버지가 끌려갈 때도 조금 전에 끌려 나오면서도 오줌방울 질금거리게 겪었던 것이다. 다들 똑똑히 들어라. 반란군들을 감춰주거나 반란군과 내통하면 너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총살시켜버릴 것이다. 어젯밤에 일어난 기습은 너희들 가족들이 반란군들을 감춰주지 않았거나 내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너희들을 몰살시킨다는 걸 명심해라. 이건 최후의 경고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불을 다 깐 어머니가 또 한숨을 토하듯 흘린 소리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순천을 떠나 지금까지 걸핏하면 그 소리를 토하고는 했다. 석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다. 등잔불을 끈 자리는 어두웠다. 거친 바람 소리에 섞여 탱크 굴러가는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석구는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안 오니까 사타구니며 겨드랑이며 옆구리며 대중 없이 가려웠다. 탱크가 지나가게 되는 바람에 이타작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이었다. 저녁 끼니를 때우고 나면 꼭꼭 이타작을 하게 되어 있었다. 잘 먹지도 못하면서 이한테 뜯겨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정해놓은 법이었다. 이타작은 온 식구가 밤마다 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이 이는 밤마다 나왔다. 어머니 말로는 속옷에 꿰맨 자리가 많아 그 속에 숨었던 놈들을 다 잡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속으로서는 이타작이 꼭 귀찮은 일만은 아니었다. 형이 잡아낸 이하고 싸움을 시키는 재미도 있었고 배가 통통하도록 뜯어먹은 놈을 방바닥에 놓고 엄지의 손톱으로 잉끌여 죽이는 맛도 통쾌했던 것이다. 손톱에 피가 많이 묻어날수록 복수를 한 기분이었고 손해본 피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큰 누나는 이를 꼼꼼하게 잘 잡았지만 죽이는 것을 싫어해서 석구는 그것을 도맡았다. 석구는 사타구니며 겨드랑이를 득득 박박 긁어댔다. 짜증나게 탱크 굴러가는 소리는 끝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그리 긁어대면 살다 헤어지겄다. 참고 얼른 자그라. 큰 누나가 돌아 누우며 석구의 귀에 속삭였다. 큰 누나, 아직 안 잤는가? 쪼꺼는 네가 못 자는디 이 누나가 잠이 오겄냐? 큰 누나, 저리 오래 저 소리가 듣기먼 탱크가 얼마나 많을란가? 금매, 저것이 군뱅이 기대끼 찬찬히 가는 소린께 소리만 오래 듣기는 것이제 그리 많지는 않을상 불른디. 저것이 다 어디로 간단가? 그것이야 나도 모르제. 이내 전술에 탱크도 지는갑네이. 금매, 그런께 저리 후퇴를 허겄제. 어찌 탱크가 다 사람한테 질까? 금매, 잘 모르겄는디. 중공군은 어찌 생겼을랑고? 중국집 사람들 맹키로 생겼지 어째? 중공군이 이게 불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대아분단가?
아이고, 니는 어째 쪼그란 것이 알고 잡은 것도 그리 셌냐? 어둠 저쪽에서 목에 걸린 듯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내는 소리였다. 싸게 자자, 지천 듣겄다. 큰 누나가 더 낮고 빠르게 속삭이며 석구를 안았다. 그만 자야 한다고 생각하며 석구는 눈을 감았다. 들들들들, 쇠가 막갈리며 굴러가는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석구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날은 환히 밝은데 탱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피난을 가야 한다느니 마느니 미군들이 군산으로 빠져 배로 도망을 갈 거라느니 중공군이 밤이 되기 전에 들어올 거라느니 경찰들이 미군을 따라 벌써 다 떠났다느니 중공군들은 인민군보다 더 민간인들에게 잘해준다니까 걱정이 없다느니 석구가 하루 종일 얻어들은 어른들의 말은 많기도 했다. 그런데 저녁 때 들이닥친 것은 중공군이 아니라 미군들이었다. 시래기 죽에 비지 한 공기씩을 저녁으로 먹고 난 다음이었다. 웜에 사람 살리소! 뜻없는 여자의 비명이었다. 곧 죽어가는 것 같은 다급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아버지와 아저씨가 벌떡 일어섰다. 아주머니와 큰누나도 따라 일어섰다. 석구와 다른 형제들은 멍에 있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든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낭자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다. 그런 어머니는 큰 누나의 손을 와락 잡더니 뒷문으로 내다르며 소리쳤다. 얼렁 숨어, 코쟁이여. 이 소리에 아주머니도 후다닥 뒷문을 빠져나갔다. 밖에서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가 우직근 퉁 울리더니 곧 방으로 뛰어든 건 군인 셋이었다. 키가 천장에 닿을 것처럼 큰 그들은 흰둥이가 둘이었고 깜둥이가 하나였다. 그들은 진흙이 묻은 붉은색 군화를 신은 채였다. 흰둥이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아버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고개를 젓고 손을 저으며 노노라고 했다. 흰둥이는 어깨에 맨 총을 벗어 아버지의 가슴을 겨누며 또 뭐라고 소리 질렀다. 아버지는 더 급하게 노노만 연발을 했다. 아저씨는 그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나머지 두 명은 군홧발로 저벅저벅 걸어 다니며 벽장문을 열어젖히고 뒷문으로 나가 전지를 비춰대고 부엌에서 그릇을 들봐주며 뭐라고 소리쳐대고 있었다. "God damn, son of a bitch!" 깜둥이가 군홧발로 아버지의 배를 걷어찼다. 아버지는 휘청하더니 사정없이 방바닥에 곤두박혔다. 다른 흰둥이가 아저씨를 주먹으로 후려쳤다. 아저씨가 얼굴을 싸잡으며 푹 주저앉았다. 그때까지 방구석에 몰려있던 석구와 형제들은 죽을 힘을 다해 울기 시작했다. 휜둥이들과 깜둥이 하나는 아버지와 아저씨를 멧대로 걷어차고 짓밟고 했다. 석구는 진저리 치고 우러대면서도 두 눈은 똑똑히 뜨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미군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더 빠글! 이런 소리를 내뱉으며 셋은 방을 나갔다. 석구와 형제들은 울음을 뚝 그치고 아버지를 향해 방바닥을 다투어 기었다. 아버지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아저씨는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피는 군홧발 자국이 찍힌 방바닥에 번지고 있었다. 작은 누나가 물을 떠오고 형이 수건을 가져오고 하는 동안에도 석구는 꼼짝 않고 쪼그리고 앉아 피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루 밑에 숨었던 아주머니가 아저씨의 부축을 받아가며 낑낑대고 나온 다음에도 어머니가 큰 누나를 데리고 돌아온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어머니는 누나와 함께 장독대를 타고 판자 울타리를 넘어 뒷집으로 피했다고 했다. 석구 자신이 엎드려 드나들기에도 힘겨운 낮은 마루 밑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기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상했지만 더 희한하고 기막힌 일은 어머니와 큰 누나가 장독대를 타고 판자울을 넘어 뒷집으로 피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뚜껑 하나 깨진 것 없이 말짱했고, 얇은 판자울 타리도 어디 한 군데에 상한 데가 없었던 것이다. 석구 자신이 밟아대도 항아리 뚜껑은 쉽게 깨지는 물건이었고, 자신이 매달려도 판자울 타리는 휘어지고 부러지도록 얇고 약했던 것이다. 나도 모르제잉. 정신이 하나도 없었은께 급한 김에 지절로 그리 됐겄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큰 누나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온 동네에 미군들이 깔렸더라고 했다. 총 맞아 죽은 남자들도 있다고 했다. 올라가면서 개지랄, 내려가면서 개지랄, 난리가 따로 없어? 양코베기들이 그 개지랄 치는 것이 바로 난리제? 어머니가 부르르 떨며 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바로 피난짐을 싸게 했다. 그리고 어디인지 모를 곳으로 길을 나섰다. 눈이 퍼붓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 속에서 어지럽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커다란 짐을 진 아버지는 앞서서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검정 고무신에 새끼줄을 감은 아버지의 발이 칙칙 끌리면서 눈 위에 긴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어느 마을에선가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자게 되었다. 석구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미군들이 들이닥치는 꿈이었다.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잠을 깼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랫도리가 척척했다. 오줌을 싼 것이었다. 그날 밤 뒤로 석구는 그 꿈을 자주 꾸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오줌을 질퍽하게 싸고는 했다. 우리 똑똑한 석구가 어째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 무신 병인 갚는디 병원에도 못 가보고. 석구의 실수가 거듭되자 큰 누나가 걱정스럽게 한 혼잣말이었다. 국방군 제11사단은 후방, 즉 추풍령 이남의 공비 섬멸이라는 분명한 작전 목전을 가지고 있었다. 전선의 적보다도 더 위험하고 큰 적일 수 있는 공비를 완전 섬멸해야 할 의무를 띈 그 사단의 주요 작전 지역은 지리산 일대였다. 양효석의 직속 상관인 3대 대장이 연대 작전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었다. 제1대대는 함양에서 산청으로 적을 공격하고 제2대대는 진주에서 산청으로 적을 공격할 것이며 제3대대는 아직 미수 북직으로 남아있는 거창군 신원면에서 준동하고 있는 400 내지 500으로 추산되는 공비들을 완전 소탕하고 산청으로 공격할 것, 세부적인 작전 지시는 연대작전 명령부록을 참조할 것이며 각급 지휘관들은 그 지시를 착오 없이 수행토록 하시오. 연대장이 내린 작전 명령이었다. 대대장님 훈시, 똑바라지게 들었을 줄 아니께? 나는 더 길게 말하들 않겄다. 딱 한 가지, 나가 항시하는 말대로 다른 중대보담 더 용감 무쌍하게 싸우라는 것이다. 이중대, 알겄나? 이중대장 양효석의 외침이었다. 중대원들은 힘차게 목청을 맞추었다. 양효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중대장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중대장이 되었다. 그로서는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대대는 일전을 각오하고 거창에서 신원면으로 가자면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감악산의 가파르고 좁은 구비길을 타넘고 있었다. 면에 정말 공비들이 없단 말이오? 대대장이 의심쩍은 눈으로 같은 말을 또 물었다. 예, 어저께까지 다 짐 싸짊어지고 떠났다 카이께요. 계란내를 맡고 있는 향토 방위대장이 답답하다는 듯 같은 대답을 했다. 그놈들이 그럼 우리가 공격을 감행할 거라는 정보를 탐지해냈다는 거 아니오? 그놈 아들 조직망이 거무줄 맹크로 쳐졌으니 농어바퀴에 진을 친 대대 소식을 알아내는 것이야. 그리 애로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겨? 그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놈들이 어디로 도망쳤을 것 같소? 거야 보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본부가 있는 오부면으로 빠졌을 기라요. 그것들이 위장전술을 쓰기 위해 면을 비운 게 아니겠느냐는 말까지는 대대장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대는 해가 뉘어뉘어 대질 무렵에 신원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향토 방위대장의 보고는 틀림이 없었다. 마을마다 산 깊은 괴괴한 정적에 쌓여 있었고 낮게 엎드린 조가집들은 파르스름한 연기를 가늘게 피워 올리고 있었다. 저녁을 맞고 있는 그 아늑하고 잔잔한 분위기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의 풍경이었다. 드물게 몰아닥쳤던 강추의 뒤끝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모습도 별로 볼 수가 없었다. 여자들이 가끔 고사틀 오갔고 어린아이들이 더러 깡충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대대장이야 모든 장교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신원면을 장악하게 되자
얼떨떨해지고 말았다. 모든 방법에 있어서 최상의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다. 여길 장악하고 있던 궁비들이 2, 3일 동안에 모두 도망쳤다는 보고를 나는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현지에 와보니 과연 궁비들이 다 도망치고 없다. 이것은 왜 그랬겠는가? 바로 우리 대대가 막강했기 때문이다. 궁비들은 막강한 우리 대대와 맞서 싸울 용기를 잃고 도망치고 만 것이다. 대대장의 힘찬 말이었다. 신원면에 남게 된 경찰과 청년 방위대가 맨 처음 착수한 일은 이미 거창에 발족되어 있는 군 비상대책위원회의 면단위 조직인 국민회를 만들고 청년 방위대를 편성한 것이었다. 국민회를 통해서는 면회의 자치비, 회사금, 쌀, 장작 같은 것을 거둬들이고 청년 방위대는 경찰과 함께 공비를 막을 병력 확충을 할 작정이었다. 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죽을 지경이었다. 산 사람들이 벌써 떠나기 전에 지게부대를 동원해서 곡식을 산으로 옮겨갔는데 또 곡식을 내놓아야 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 이중적인 고통을 면민들은 아무데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 산 사람들이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겨울날 곡식이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말은 아예 꺼낼 수조차 없었다.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걸핏하면 니놈도 빨갱이제? 니놈도 부역했제? 하며 총을 들이대는 판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나는 빨갱이요 하고 광고를 하는 격이었다. 그들은 좀 규모가 큰 집들을 골라 열댓 명씩 떼를 지어 방 차지를 하고는 술을 내라, 돼지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기분 내키는 대로 호령을 해댔다. 그들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젊고 생김이 좀 눈에 띄는 여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진탕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자들까지 마음대로 가지면서 신혼면 무혈수복 자축연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먹고 마셔댔다. 마시다 취하면 쓰러져 자다가 깨나서 또 마셨고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하다가 또 마셔댔고 대낮인데도 남편 있는 여자든 뭐든 가리지 않고 끌어갔다. 사람들은 추위에 부들부들 떨어대며 마을마다 그 뒷수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속으로만 분을 끓이고 저주를 씹었다. 시상에 저것들이 우예 사람이고? 사람이 어디 저렇겄나? 다 개 백정놈들이제? 저것들을 우회할꼬? 기럽고 치사한 것이 목숨이라 죽지 못하니 우회할 것고 날 벼락이나 쳐라. 참말이제 난리가 따로 없는기라. 요런 꼴 당하면서 사람 뭐할 끼고? 그런 식으로 수복된 또 하룻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만취에 골아떨어진 시간에 하루의 날짜가 바뀌고 있었다. 그들에게 시달리기에 지친 마을 사람들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산과 산으로 에워싸인 탓으로 바람소리만 유별나게 자지러지는 울음인 듯 숨 넘어가는 비명인 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7일이 열리고 있는 새벽이었다.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산 사람들에게 지서가 기습당하고 있었다. 마음껏 마신 술로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경찰들은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면서 총들을 집어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다 총질을 해댔다. 적들은 보이지 않은 채 경찰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놔뒹굴어지고 있었다. 총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가며 너흘너흘 춤을 춰대고 있었다. 면사무소는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면사무소는 제 몸을 태우는 불길로 제 모습을 환하게 비춰내고 있었다. 가까운 마을에 흩어져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청년 방위대원들은 놀라서 잠이 깨긴 했지만 총들만 들고 쪼그리고 앉아 감히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자축연을 벌일 때와는 딴판의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산 사람들의 공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면사무소가 불길에 휩싸였을 즈음 총소리는 멎었다. 한 번 그친 총소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더 나지 않았다. 산 사람들의 기습 목적은 마치 면사무소를 불태우는 것인 것처럼 그들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길지 않은 공격으로 보아
그들이 경찰과 방위대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투를 벌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했고 부대도 소규모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잠을 자지 못한 경찰과 방위대원들은 날이 밝자 허둥지둥 마을을 벗어나 뿔뿔이 흩어지며 신원면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향토 방위대장은 지서를 떠나기 전에 흩어져 있는 시체들의 수를 확인했다. 죽은 경찰은 모두 11명이었다. 그러나 수복지역에 주둔했던 경찰이 기습을 당해 사상자를 내게 되자 연대본부는 그만 뒤집히고 말았다. 귀관은 이거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요?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치 않고 누가 산총으로 오라고 했소? 왜? 무엇 때문에 작전을 명령대로 수행치 않고 신원면에서 병력을 이동시킨 거요? 연대장은 노발대발이었다. 제가 상황을 오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되돌아가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3대 대장은 군인다운 태도를 취했다. 그게 정말이요? 옛. 좋소. 빨리 돌아가 공비를 소탕하고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시오. 3대대는 산청을 떠나 다시 신원면으로 맥빠지는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대장이 당한 이야기를 대충 들은 양효석은 성질이 불끈 솟아올랐다. 그 명령대로 작전 수행이라는 것이 도무지 억지라는 생각에서였다. 3대대가 신원면에 다시 들어온 것은 9일이었다. 경찰과 방위대가 떠나버린 데다가 군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난 면민들이 집에 밖에 꼼짝을 하지 않았으므로 마을들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3대대는 면에 오래 지체하지 않고 처음 들어왔던 길을 따라 감악산을 넘어갔다. 면민들을 휴 한숨을 내쉬었다. 면민들은 9일날 밤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10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떠난 군인들이 다시 감악산을 넘어와 면내로 들이닥쳤던 것이다. 신원국민학교에서 과정리 다음으로 가까운 중유리에 도착한 군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살벌하게 굳어져 있었다. 총에는 착검이 되어 있었다. 여긴 위험지역이니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야 하오. 빨리빨리 신원국민학교로 모이시오. 갑작시리 피난이라니? 어디로 가는 기요? 놀란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이랬다. 왜 말이 많소? 당신 빨갱이요? 괜히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일이나 빨리빨리 해. 얄구져라. 피난시켜준다 하면서 와저리 무섭게 구는공. 이 땡땡 추운 겨울에 가면 또 어디로 갈 길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지만 군인들의 서슬에 눌려 피난짐을 챙기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등을 떠밀려 사립을 나서야 했다. 그러나 일은 그 대목에서 벌어졌다. 주인을 집에서 내몰기가 바쁘게 군인들은 집단에 불을 붙여 안방에도 던져놓고 부엌에도 던져놓고 지붕 위에도 던져올렸다. 와, 놈 집에 불을 질르노! 와! 샹놈의 영감탱이 말이 많아! 군인이 총을 내뻗쳤다. 총 끝에 꽂힌 칼이 노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피그르 쓰러지는 노인의 배를 군홧발이 걷어찼다. 노인의 가슴에 박혔던 칼이 쑥 빠졌다. 조가집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양효석의 다른 중대원들은 대연리에서 또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녔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이놈들이 내통에서 어젯밤에도 우리 국군이 몇십 명이나 희생된 줄 알아? 어떤 하사관이 소리 질렀다. 어지깃밤에 총소리 한 방 안 났는데 그게 무슨 소린교? 올라가 배아리를 하는 통에 내가 마 어지깃밤에 한숨도 안 잤는 기라요. 요런 빨갱이 새끼야 아가리 닥쳐! 하사관의 외침과 함께 총소리가 터졌다. 마루에 섰던 중년 남자는 배를 싸잡으며 허리가 휘청 꺾였고 그대로 토방으로 곤두박혀 한 바퀴 떼굴 굴러 마당으로 떨어졌다. 사지를 버르적거리다가 곧 잠잠해져 버렸다. 상대연도 하대연도 연기 뒤덮인 속에 불길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라고는 거의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네들이 뒤섞인 행렬이 눈길 사나운 군인들에게 밀리며 국민학교 쪽으로 큰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과정리 신원국민학교로 내몰렸다. 하루 종일 저질러진 불길은 해가 덕산의 뒷산에 기울면서 그 불길이 잦아들어가고 있었다.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마을터에는
사위여 가는 불기운을 따라 푸른 연기들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걸음까지 모든 면민들은 신원국민학교 운동장에 불학 단위로 줄을 서게 되었다. 그런데 와룡리 사람들만 빠져 있었다. 와룡리 사람들이 탄량골 가까이 왔을 때는 땅거미가 안개 퍼지듯 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10여 명의 군인들이 다급하게 몰려오고 있었다. 군인들 사이에는 경찰 두어 명과 지서 주임도 섞여 있었다. 왜 여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1등 상사가 인솔 책임자 1등 중사에게 쏴질렀다.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요. 양 중대장님이 화가 나서 야단입니다. 날도 어두워지는데 학교까지 갈 것 없어. 이 근방에서 처치해버려. 1등 상사의 목소리 낮춘 말이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모든 신경이 그들에게는 쏠려있던 사람들의 귀에는 1등 상사의 말이 그만 잡히고 말았다.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소리 없는 동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미적미적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달아나려는 몸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꼼짝 마라! 반항하면 갈겨라! 빨리 걸어라! 우물거리면 쏴라! 군경 가족과 방위대 가족이 있으면 나오시오! 지소 주임이 소리쳤다. 열대 사람이 다투어 뛰어나갔다. 대장님, 죽어도 말 한마디 하고 죽읍시다. 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어? 빵! 총소리가 울리고 그 남자가 푹 고꾸라졌다. 땅! 땅땅! 땅! 총소리들과 온갖 비명들이 뒤엉키고 사람들이 벌떡벌떡 솟구쳤다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고꾸라지고 쩌박기고 있었다. 얼마가 지나자 비명도 들리지 않고 몸을 솟구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총소리는 한동안 더 울렸다. 군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진걸음질을 쳐 골짜기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불길 속에서 사람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 사람의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 등 쪽이었다. 그 사람은 어딘가로 마구 기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개울로 굴러내려 뒹굴기 시작했다. 옷에 붙은 불이 차츰 꺼져갔다. 불이 다 꺼지자 힘겹게 몸을 일으킨 그 사람은 길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그 여자는 넋을 잃은 듯 불길에 쌓인 시체더미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달량골에서 군인들이 신원국민학교로 돌아왔다. 그때는 벌써 네 개의 교실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량골에서 벌어진 일이 알려진 다음이었다. 그럼은 피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몽땅 죽이는 거 아이가? 아이구야, 이 일을 우짜면 좋노?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 할 리가 있나? 이 숫자가 얼매고 100명 넘이 죽였는데 4,500이라고 뭔 죽일 리 있나? 이런 말들이 오가는 속에 교실마다 술렁거리고 울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뒤섞이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군데군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모닥불을 둘러앉은 군인들은 밥을 먹는 쪽도 있었고 무슨 이야기들을 하며 웃어대는 쪽도 있었다. 그들이 먹고 있는 국은 소를 때려잡아 급히 끓인 쇠고기 국이었다. 중대장님 오신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있던 군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백여 명이 떠들어대던 소란이 뚝 멎었다. 근무중 이상무! 수고한다! 모두 쉬어! 양효석의 말을 받아 하사관이 중대에 쉬어! 탄력 넘치는 구령을 했다. 통비분자 색출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양효석이 딱딱한 어조로 물었다. 예, 곧 시작할 겁니다. 지서장, 면장, 사찰계 형사들이 곧 오기로 했습니다. 알겠소. 차질 없이 진행시키시오. 허고, 외곽 경비를 허고는 있지만 여그 경계도 철저히 단돌이 하시오. 양효석은 먼 눈길로 교실들을 후털보고는 돌아섰다. 운동장 모닥불은 계속 기세좋게 타오르고 있었다. 군인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교실마다 들어왔다. 군인들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이 통비분자들 다 똑바로 앉아! 교단으로 올라선 군인이 버럭 소리치는 것과 함께 몽둥이로 칠판을 후려쳤다. 자던 아이들이 화들짝 놀랐겠고 어떤 아이들은 앙 울음을 터뜨렸다. 시끄럿!
아새끼들 못 울게 해. 군인이 몽둥이로 또 칠판을 쾅쾅 쳐댔다. 부모들은 우는 아이의 입을 막거나 품에 안았다. 그때 칠판을 쳐대는 소리가 뒤에서도 쿵쿵 울렸다. 교실마다 칠판을 쳐대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 길을 세웠다. 그 아가리 틀어막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얼라들이 쪼맨해서 말귀를 못 알아묵심도 어느 여자의 울음 섞인 말이었다. 우는 아새끼들 데리고 당장 복도로 나가! 군인의 외침에 몇몇 여자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아이들을 안고 일어났다. 그러나 복도라고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복도 쪽의 유리도 다 깨어져 있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다소 멀어진 것뿐이었다. 너희들은 공비와 내통해서 어젯밤에도 우리 전우 수십 명이 생명을 잃게 한 악질 통비 분자들이야. 그렇나 안 그렇나? 군인은 또 칠판을 쾅 두들겼다. 왜 대답들이 없나? 대답이 없는 건 다 통비 부자란 걸 인정한다 그 말인가? 그래도 사람들은 죽은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긍할 수도 없었다. 그 둘 다가 올가미고 덫이었다. 사람들은 군인들이 들이닥친 아침부터 그와 똑같은 말을 연거푸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속으로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들은 통비한 적도 없을 뿐더러 산 사람들이 마을에 숨어든 일도 없었고 더구나 수십 명씩이나 죽어야 하는 심한 전투가 벌어졌다면 자신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야, 너 일어나! 군인이 몽둥이 끝으로 한 사람을 지목했다. 야, 누구? 지 말입니까? 그래, 이 새끼야, 너! 너가 대표로 대답해. 너희들이 전부 통비 분자라 그거지? 아입니다. 그게 아입니다. 시끄러! 그럼 뭐야? 공비와 내통한 적이 전혀 없다 그거야? 아입니다. 그게 아니고 얘. 이 새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들 나와! 군인이 이번에는 몽둥이로 교탁을 내리쳤다. 그 요란한 소리에 좀 가라앉았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왁 터졌다. 너 같은 놈이 바로 빨갱이야! 군인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몽둥이는 남자의 등짝이고 옆구리고 허리고 닥치는 대로 난타에 대고 있었다. 그때마다 남자는 비명을 토하며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졌다. 군인은 쓰러진 남자를 군홧발로 몇 번인가 더 짓밟고 걷어차고 나서 폭행을 멈추었다. 교실은 추위보다 더한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자, 다들 봤지? 정신 똑바로 차려! 그 군인은 대뜸 소리치며 몽둥이로 칠판을 갈겼다. 사람들의 고추섰던 몸이 더 고추섰다. 야, 너 일어나. 너! 아이고야, 지 말입니까? 여자의 절망적인 소리였다. 벌떡 일어나! 너, 빨갱이 노래 하나 불러. 야? 여자가 소스라쳤고 사람들은 몸을 움츠렸다. 사람들의 심정은 자기 자신들이 지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르면 빨갱이라고 할 것이고 안 부르면 말을 안 듣는다고 트집 잡힐 것이었다. 귀가 먹었나? 빨갱이 노래 불러보라니까. 군인은 더 힘껏 칠판을 후려쳤다. 지는 노래 부를지 모름도. 여자는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뭐야? 빨갱이 노래를 안 배웠단 말이야? 배우기사 했어도 지는 워낙에 노래 재주가 없어서. 여자는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살아날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아, 그럼 애국가 불러봐. 여자는 아이고 살았다 싶었다. 그래서 추위와 공포로 얼어붙은 몸을 다잡아 노래를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야야, 그만! 너 인연 그럴 줄 알았다. 누구 앞에서 참깨 부리고 그래? 인연아, 당장 이리 나와! 여자는 그때서야 덫에 걸린 것을 알았다. 모든 사람들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너같이 야근년이 바로 악질 통비분자야. 알겠어? 몽둥이가 여자의 몸을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에 교실을 흔들고 어린애들이 기를 쓰고 울어댔다. 여자의 비명이 맥이 빠져서야 군인은 몽둥이질을 멈추었다. 자, 다들 똑똑히 들어. 빨갱이 편이면 왼손을 들고 푸른댕이 편이면 오른손을 들어라.
거짓말하면 다 아니까 양심적으로 해야 돼. 자, 팔 들어. 이 어린애 장난 같은 짓에 왼손을 들어올릴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양쪽 손을 다 들어올린 사람이 몇몇 있었다. 너무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그랬겠지만 그 엉뚱한 짓이 두 군인의 눈에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저기 저기 두 손 다 든 내 연놈 앞으로 나와. 여자 둘에 남자 둘이었다.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요런 박쥐 같은 새끼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네 사람을 놓고 두 군인이 메타작을 시작했다. 몽둥이가 닥치는 대로 살을 치는 소리도 끔찍했고 네 사람의 비명이 뒤엉키는 소리도 끔찍했다. 어린애들은 더욱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군인들은 번갈아가며 들어와 새벽녘까지 그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메타작을 놓았다. 그런 경황 속에서도 한 여자가 애를 낳았다. 딸이었다. 문홍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어느 군인의 도움으로 장소를 옮겨 아들을 낳는 바람에 그 일가족이 요행이 살아났다는 것은 나중에 알려진 일이었고 정작 교실에 갇힌 사람들은 그 일을 모른 채 자기들 옆에서 몸을 풀어 딸을 낳은 산모의 고통과 기구함에 쓰라린 마음들을 모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서장하고 면장이 얼굴을 나타냈다. 두 사람을 보자마자 교실에서마다 우와 환성이 터져 나왔다. 그건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는 공감이고 확인이었다. 그 두 사람이야말로 자기네들이 용궁분자도 아니고 통비분자도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고 옹호해 줄 사람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면장과 지서주임이 첫 번째 교실로 들어섰다. 군경 가족은 앞으로 나오시오. 사람들은 우르르 앞으로 쏠려 나갔다. 웬 군경 가족의 이리도 많아? 면장이 차갑게 내쏜 말이었다. 사람들은 주춤 멈춰섰다. 면장은 손가락 끝으로 군경 가족을 골라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로 들여보내고 말았다. 면장과 지서주임은 주민들을 위한 말 한마디 없이 다음 교실로 가버렸다. 날이 번이 밝아오고 있었다. 양효석이 대대장과 함께 운동장에 나타난 것은 10시쯤이었다. 간밤에 추위를 녹이는 햇살이 운동장에 가득 깔려 있었다. 군인들이 칼 꽂은 총을 번뜩거리며 사람들을 교실에서 끌어내고 있었다. 집합 끝! 1등 상사가 보고했다. 출발시켜라! 주에 대해선 대대장의 명령이었다. 군인들이 경계하는 속에서 줄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의 대열이 교문을 나서기 시작했다. 압수한 피난짐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줄을 세울 때 벌써 어른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맨손으로 운동장을 떠나게 되자 시로라기 같이 가늘게 남았던 피난길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끊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확인시킨 것은 사람들이 교문을 나서면서부터였다. 군인의 경찰과 방위대가 포함된 토벌대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삼엄한 경계를 펴는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벌대원들이 만들고 있는 줄은 박산골로 이어져 있었다. 나이든 남자들,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태반인 신원 면민 500여 명은 그 두 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멀어져 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이 박산골로 빨려들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한꺼번에 갈겨대는 수많은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그 총소리들은 신원면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산들과 그 골짜기 골짜기에 부딪혀 겹겹의 메아리로 울려가고 있었다. 그 요란하게 튀는 총소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 한쪽에 빙글빙글 맴돌이질 치는 검은 무늬를 새기는 것이 있었다. 그건 수백 마리가 무리진 까마귀 떼였다. 까마귀 떼가 유유하게 선회하며 차츰차츰 그 높이를 낮추고 있는 곳은 어젯밤에 학살이 자행된 탈양골의 하늘이었다. 더 부서질 것이 없다시피 한 인천이 다시 불바다가 되고 뒤따라 서울도 불바다가 되었다. 비행기들이 서울을 무차별 폭격해대는 정도는 작년 9월에 비해 몇 갑절 심했다. 해방일본은 다시 후퇴를 서두르고 있었다.
작년 9월과 똑같이 폭격을 피해 변두리로 옮겨 앉은 비좁은 신문사 안은 두서없이 어수선했다. 이동무, 어떡하시겠어요? 갑자기 귓속을 파고드는 낮으나 뜨거운 여자의 음성이었다. 바쁘게 짐을 챙기고 있던 이학송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귓속말을 했던 김미선도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다. 입을 꾹 담은 이학송은 김미선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언제나 감돌던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우울이 담겨 있었다. 그를 올려다보듯 하고 있는 김희선의 눈은 물기가 번진 채 무슨 말인가를 간절하게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과 함께 괴로움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입김이 귀전에 느껴질 정도로 그녀가 가깝게 말을 해오는 순간 이학송의 뇌리에 퍼뜩 떠오른 것은 두 가지였다. 어찌나 굶주렸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두 아이였고 저는 못 가겠는데 하는 생략된 말이었다.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학성은 그 짧은 말을 해놓고 마른 침을 삼켰다. 김미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지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눈길을 떨구며 네, 알았어요. 들릴 듯 말 듯 말하고는 돌아섰다. 이학성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녀가 하려다가 말아버린 말에 들려오고 있었다. 아이들 찾기를 단념하셨나요? 그녀가 이 말을 참아낸 것은 자신의 괴로움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었음을 이학송은 알고 있었다. 김미선은 열 사흘 뒤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 이미 이학송은 새 아이들을 찾아내려고 일과만 끝나면 서울 시내를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던 참이었다. 부역자나 그 가족을 단심제로 처단한 형편에 그때까지 소식이 없는 아내의 생사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엄마를 찾겠다고 저희들 발로 걸어나간 새 아이의 행방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시당에 특별히 부탁도 했고 집이나 부모 잃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을 찾아 매일같이 허덕거리고 다녔다. 한복판에 뚫린 구멍이 날마다 커져가는 가슴을 부담고 그는 추위로 얼어붙은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내고는 했다.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한순간인들 살아있고 싶지가 않았다. 피가 타고 살이 꼬이는 괴로움으로 그는 나날이 메말라갔다. 비록 기아 상태에 빠져있기는 했지만 두 아이가 친정 어머니의 손에 무사히 지켜진 것을 확인한 김미선은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진정으로 애를 썼다. 그러나 새 아이의 모습은 서울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헛바람이 새는 가슴으로 허방을 딛는 걸음으로 한 달을 보내고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김미선은 그 엇갈림길에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음이 분명했다. 사무실의 소란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시하고 응답하는 소리들이 오락가락 뒤엉키고 책상 밀어붙이는 소리나 걸상 넘어지는 소리도 요란하게 울리고는 했다. 김미선은 그 소란 속을 곧장 걸어갔다. 그녀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연일곱 발짝 간격을 두고 걸음을 멈춰섰다. 옆 얼굴을 보이고 섰던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그녀 쪽으로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원조였다. 그녀를 알아본 이원조의 얼굴에 웃음기가 떠오르는 것 같다가 이내 의문이 담겼다. 그녀도 이원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물기 젖은 눈은 무슨 애절한 말인가를 담고 있었다. 슬픈 애원인 듯 괴로운 하소연인 듯 반쯤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눈에 담긴 말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이원주의 얼굴은 그저 담담했다. 그는 아까처럼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소리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여전히 소란한 사무실을 그녀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걸어서 밖으로 나갔다. 그들 두 사람의 소리 없는 대화를 목격한 사람은 이학송뿐이었다. 혹시 누가 눈치챌까 싶어 그는 그녀가 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려 딴전을 피웠다. 적진에서 부디 무사하시오. 이학송은 담배를 깊이 깊이 빨아들였다. 통화를 먼저 떠나오면서는 그녀의 우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자신이 뒤돌아보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뼈마디 앙상한 두 아이 곁으로 돌아가면서 그녀 자신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그는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현기증과 함께 울음덩이가 치미는 것을 느끼며 오른손을 다급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안고 있던 종이 뭉치들이 와르르 마룻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주머니 속에서 그의 소나기 가득 팽이가 잡혔다. 그는 팽이를 으스러져라 주며 부르르 떨었다. 이동무, 어디 아프오? 아닙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좀 찾을 게 있어서요. 이학송은 흩어진 종이 뭉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아, 예. 빨리빨리 합시다. 곧 출발하는 모양이요. 이학송은 종이 뭉치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담 옆에서 종이들이 타며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추위도 어느만큼 수그러져 있었다. 이대로 가면 양키들을 곧 몰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남진아는 부대를 따라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김보모가 찾아와 한 말이었다. 그는 어느 때 없이 미군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서울을 무자비하게 쑥밭을 만들어대고 있었다. 이동무,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오. 곧 출발이오. 이학송은 외침을 따라 몸을 돌렸다. 그래, 가야지. 그는 팽이를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2월 7일이 저물고 있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관이 뛰어들며 토해낸 말이었다. 또 무슨 일이오? 심재모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예, 장정들이 데모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데모? 예,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급식을 제대로 하라. 우리는 개죽음 할 수 없다. 약품을 조달하라.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오? 장병 전원입니다. 심재모는 팔짱을 끼었다가 오른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고개를 숙으렸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전혀 수습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른 교육대들은 어떤지 좀 알아보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관두시오. 심재모는 금방 말을 고쳤다. 주변의 훈련소들이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강구될 리 없었다. 고작해야 사정없이 몰아치라거나 주모자를 색출해내서 본때를 보이라는 정도의 말을 듣게 되기가 십상일터였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소? 예, 소대마다 막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양쪽 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됐소. 그러지 말고 모두 연병장에 집합시키시오. 내가 곧 나가겠소.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집합이나 시키시오. 심재모는 명령을 내리고 등을 돌렸다. 정규 훈련소에서 급조된 방위군 교육대로 옮겨오면서부터 온갖 문제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조와 교육대장이었지 그것은 엄연한 좌천이었다. 소위의 구타살인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묻혀지고 말았지만 자신의 전출이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결국 참모부의 장교들에게 떠밀려난 것이었다. 참모부의 장교들로 뭉쳐진 힘을 자신의 혼자임으로써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축하하오. 계급은 달라도 심소령은 나와 똑같은 직책인 교육대장으로 영전하는 거요. 훈련소장이 먹을 때만 크게 울리는 소리로 껄껄거리며 웃었다. 군대에서 폭력 행위는 꼭 근절되어야 합니다. 심재모는 훈련소장의 눈을 응시한 채 이 말을 똑똑하게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되먹지 못한 관동군 출신 놈들아 부르짖고 있었다. 훈련소장은 얼굴이 경직되면서도 더 큰 소리로 껄껄거렸다. 국민 방위군 교육대는 훈련소가 아니었다. 난민 수용소거나 병자 수용소라는 것이 옳았다. 모두가 영양실조 상태인데다가 반 이상이 동상 환자였다. 그런데 새끼밥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급식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었으니 다른 것들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피복 지급이 될 리가 없었으며 추위를 막을 잠자리가 제대로
갖추어졌을 리가 없었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무시설이 규모 있게 꾸며질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전시라고는 하지만 무계획과 우격다짐 앞에서 심재모는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곧 조처가 내려올 겁니다. 일선에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고생은 좀 나은 편 아닙니까? 심재모는 부지런히 막사를 돌며 장정들을 다독거리고 환자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그런 행위로 악화되어가는 동상을 막을 수 없는 일이었고 중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꾸 생겨나는 병자들을 예방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심재모는 아무 효과가 없는 전화질을 하기 지쳐 직접 상부를 찾아갔다. 치료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면 동상자들과 병자들은 속히 귀향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몸이 상한 사람들을 더 붙들어둬야 아무 쓸모가 없을 뿐더러 자꾸 사망자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보고를 겸한 의견 제시를 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보고는 항의로 바뀌었다. 그래도 아무런 울림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교육대에서 집단 탈출극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집단 탈출이 용인되었을 리가 없었다. 총격을 가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집단 탈출은 진압되었다. 여러분, 집단 탈출을 시도한다는 건 무모한 행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 상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재문은 집단 탈출 사건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미리 공개해서 자신의 교육대에서는 그런 일을 예방하고자 했다. 그런데 돌림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열이 펄펄 끓다가 잇따라 죽어간다는 것이었다. 글쎄요, 무슨 병인지는 빨리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이라면 대개 팔이나 모기, 이 같은 중간 매개물을 차단해야 하고 음식의 불결을 막아야 합니다. 겨울철이니까 팔이 모기는 없고 금년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우니까 음식이 부패할 리도 없습니다. 그 대신 오랫동안 목욕도 못하고 옷들도 더러운 사람들한테서 이는 엄청나게 들끓고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소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성부대 군의관의 처방이었다. 심재모는 소대별로 이 소탕 작전을 전개시켰다. 그건 이를 일일이 손으로 잡아내서 될 일이 아니었고 불을 피워놓고 옷을 털어댄다고 될 일도 아니었다. 옷의 박음자리 깊은 곳에 붙어있는 석회까지 말끔하게 제거하지 않는 한 이는 며칠이 못 가 또 생겨나게 마련이었다. 석회까지 없애는 방법은 옷을 푹푹 삶아대는 일이었다. 그는 장교들한테서 염출시킨 돈으로 장작을 사들여 소대별로 옷 삶기를 시켰다. 그 일은 효과가 있어 그의 교육대에서는 돌림병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한 달이 다 되어 지난 1월 30일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심재문은 너무 반가워 상부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곳의 반응은 의외로 냉랭했다. 예산이 통과됐건 뿐이지 집행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무성의하고 막연한 대답도 대답이었지만 심재모가 완전히 우라통이 터지다 못해 주저앉는 심정이 되어버린 것은 며칠이 지나 예산 내역을 알고 나서였다. 방위군 총인원을 50만 명으로 추산하여 하루 식량을 1인당 4홉, 취사용 연료대 40원, 잡비를 10원씩으로 계산하여 1월부터 3개월간의 총액 209억 원이 책정된 것이었다. 예산 내역은 그것이 전부였다. 피복비며 훈련비며 부대 운영비 같은 것은 더 따질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루 1인당 4홉이라는 급식량이었다. 전쟁 포로들에게도 하루 급식량은 5톱이었던 것이다. 장정들이 단체 행동으로 들고 일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 채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선되는 것이 없자 결국 행동으로 나선 것이었다. 심재모는 부관의 연락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연병장에는 장정들의 줄을 서고 있었다. 그 몰골들이 천상 거짓대나 다름없는 웅성거림을 심재모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보비라는 강제행위로 저런 참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군인도 아니면서 군인들의 통제 아래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은 어떻게 보상될 것인가? 보상은 자치하고 그 죽음의 명목은 도대체 무엇인가? 천사인가 자연사인가? 아직 군인이 아니니 천사로 취급할 리가 없다. 그들은 여러 종류로 타살당한 것이고 정부는 공공연한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었다. 심재모는 천천히 구령대로 올라섰다. 또다시 자신 없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을 깊이 들이켰다. 장정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곧 내가 상부에 대고 계속 해결을 요구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참으로 오래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하루빨리 해결하려고 내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상부를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거짓말만 한 결과가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육대 장교들이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털어가며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천만분의 일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한 진정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참아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집행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막바지에서 며칠만 더 참아내서 우리 교육대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모는 구령대를 내려갔다. 장정들은 말없이 소대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즈음에 교육대마다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여러 지방에서 뒤늦게 도착한 장정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거부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 또한 무계획적인 과잉 징집이 빚어낸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50만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정작 서울 이남의 각 지방에서 강제 징집된 사람들은 그 두 배인 100만 명을 헤아렸던 것이다. 난데없이 수십만 명의 거짓대가 생겨난 셈이었다. 그들은 끼니와 잠자리를 구걸하지 않고서는 몇백 리씩이 넘는 고향을 찾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정작 예산 집행을 하면서 부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방위군 사령부에서는 각 교육대의 예산을 영달하면서 허위 영수증 작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 허위 영수증은 다름이 아니라 1, 2,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예산 중에서 이미 날짜가 지나가버린 1월 한 달분과 2월분 중에서 수령 직전까지의 금액을 착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액수는 어마어마한 거금이 아닐 수 없었다. 부관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심재모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쳐댔다. 뭐라고? 이런 개새끼들! 어떤 새끼가 그런 개소리를 쳐! 개소리를 치길! 얼굴이 하얗도록 흥분된 심재모는 의자고 책상이고 닥치는 대로 걷어차고 있었다. 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상관을 붙들 수가 없는 부관은 두 팔을 엉거주춤 든 채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다. 우리 교육된 그따위 짓 절대로 못한다고 거부하시오. 대장님, 저... 뭐요? 저 제가 먼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보다 계급이 높아나서... 알았소. 내가 사령부로 직접 가겠소. 심재모는 성냥을 듣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깊게 들이마신 담배 연기를 한숨으로 길게 토해냈다. 또 하나의 벽에 부딪혀 있었다. 그는 암담하고도 착잡한 기분이었다. 아, 이 나라 군대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는 군대에 몸담게 된 것을 또 후회하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부식비, 난방비, 의료비, 피복비, 훈련비,
부대 운영비 같은 것들이 책정되지 않은 건 전시 상황이라 불가피했다는 걸로 좋습니다. 그럼 이미 경과분의 예산은 마땅히 그런 명목들로 대체되어야 옳지 어째서 수령하지도 않은 공금을 놓고 무조건 영수증을 만들어내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영수증을 쓰는 것은 내가 바로 그만한 액수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심재문은 맞은편에 수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 참, 심소령님.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만 나오지 마시고 협조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돌리십시다. 내가 확실하게 말하지만 심소령님한테 공금 횡령죄가 돌아갈까 걱정하는 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소령님만 협조해 주시면 일은 감쪽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심소령님이 협조를 잘해 주시면 군대 생활에 이익이 갔으면 갔지 손해야 있겠습니까? 수령은 뒷말을 은근한 어조로 하며 군복에도 몸집에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눈웃음을 간사스럽게 쳐보였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역겨움을 느낀 심재모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심소령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심소령님이 우리 방위군 교육대장이 된 건 운수 대통한 겁니다. 우리 이분이 말입니다. 수령은 엄지손가락을 빳빳이 세워 보이고는 저 위에 그리고 더 그 위에 직통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둬라 그 말입니다. 글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어쨌든 내 뜻은 전했으니 우리 부대 돈은 곧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심재문은 몸을 일으켰다. 아니 심소령 정말 이러기요? 소령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내쏘았다. 그 얼굴이 험악하게 변해 있었다. 네, 할 말은 다 했소. 건방지게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다음 날 저녁 심재문은 대구 시내 어느 요정에 앉아 있었다. 그와 마주 앉은 사람은 방위군 부사령관 윤익헌 대령이었다. 심재문은 윤 대령의 전화를 직접 받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자, 심소령. 심소령의 젊은 혈기와 정의감. 아주 믿음직스럽고 든든하오. 뭐 긴 말 할 것 없이 이번 일에 깨끗하게 협조해 주시오. 그럼 나도 심소령한테 섭섭장케 하리다. 다른 사람들은 다 협조가 되는데 심소령만 안 돼서야 말이 되겠소? 이 일이 다 우리 단독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좀 알아두고 자, 협조하는 뜻으로 한 잔 쭉 듭시다. 윤 대령이 호걸스럽게 헛웃음을 쳐대며 잔을 들었다. 저는 자, 말이 많으면 빨갱이고 공산당이야. 어서 잔 들어요. 윤 대령이 밀어붙였고 그래요. 어서 잔 드세요. 옆에 앉은 화장 짙은 여자가 냉큼 술잔을 들어올렸다. 술상에 내려앉을 정도로 가득 찬 가지가지 안주며 야하게 몸치장을 한 여자며 전쟁은 딴 나라의 이야기 같았다. 돈은 전쟁통에도 진귀한 안주들을 얼마든지 술상에 오르게 하는 마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대령의 치를 술값이며 화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돈일 것인가? 바로 가짜 영수증에서 나오는 돈이었다. 그것은 또 수없이 많은 장정들을 굶기고 얼리고 병들게 해서 모아진 돈이었다. 심재모는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데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 술맛이 날 리가 없었다. 이튿날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소령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심소령님, 어젯밤 재미가 좋으셨다고요? 빨리 영수증 좀 부탁합니다. 소령은 턱없이 친근하게 굴었다. 영수증이라니요? 내 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럼 대령님한테 거짓말한 거요? 내가 영수증을 쓸 거라는 건 대령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난 헤어지면서 분명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소. 고함과 함께 전화가 끊겨버렸다. 심재문은 손에 들린 야전용 송수화기를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며 흥! 코웃음을 쳤다. 그래, 예편도 맘대로 안 되는 판에 군복이나 벗겨줬으면 좋겠구나. 이틀 뒤에 심재문은 명령서 한 장을 받아들었다. 그건 예편 명령서가 아니라 전출 명령서였다. 전출지는 싸움하기에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동부 전선이었다.
신고 날짜가 촉박해서 바로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대장님께서 협조를 하실 걸 괜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동부전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관이 애태우는 말이었다. 괜찮소. 이미 각오했던 일이고 이런 진창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전선에서 지내는 게 편할 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각 부대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영수증을 써준 부대장들이 맘 놓고 돈들을 챙겨 넣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부관은 자기네들끼리 오가는 말을 털어놓았다. 그럴 줄 알았어. 어쨌거나 죽어나는 건 장정들 뿐이요. 심재문은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때 이미 국민 방위군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회 여론으로 들끓어 오르면서 하나의 큰 사건으로 뭉쳐져 부산의 피난 정부를 위협하고 있었다.